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소매 판매 및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은 덕분인데요. 고금리 장기화에도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심이 고조됐습니다. 미 상무부는 미국의 7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0% 늘어난 7,097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월가에서는 전월 대비 0.4% 증가를 예상했는데 이를 크게 웃돈 서프라이즈 수치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고용시장 역시 건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7천 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5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6.34% 급등한 214.1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예상보다 견조한 소매 판매 때문으로 보여지고요. 7월 소매 판매는 1% 증가해 시장의 예상치인 0.4% 증가를 상회하며 미국 소비자들이 여전히 견조한 소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판매도 상승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고서 지출 범위 중 자동차 및 부품 부문은 3.6% 증가했습니다. 이는 차량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요. 소비자들은 점점 더 친환경적인 옵션을 우선시함에 따라 테슬라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5일 뉴욕 상업거래소의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장보다 1.53% 오른 배럴당 78.1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소매 판매는 월가의 예상을 크게 웃돌며 미국 소비자들이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7월 소매 판매는 1% 증가해 시장의 예상치인 0.4% 증가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 해소에 힘을 실었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었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2주 연속 감소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게 완화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월가의 생성형 인공지능 랠리를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가 4% 이상 급증하자 자매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9%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슈퍼 마이크로는 AI 서버 전문 업체, 월가를 대표하는 AI 업체로 엔비디아 칩을 가장 먼저 갖다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 엔비디아와 관련해 특별한 호재는 없었고요. 미국의 거시 경제 지표가 모두 양호하게 나옴에 따라 경기 침체 우려가 크게 완화해 미 증시가 일제히 릴리하자 엔비디아도 덩달아 급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시총도 다시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날 엔비디아의 시총은 3조 220억 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지난달 24일 엔비디아의 시총은 3조 달러가 붕괴됐었습니다. 약 한 달 만에 다시 시총 3조 달러를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7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됐습니다.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올랐고요. M7 기업들도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증시가 상승으로 이끌어진 원인은 CPI 그리고 PPI가 크게 둔화세를 보이면서 미증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불을 붙은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투자자들은 50BP냐 25BP냐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증시 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복잡한 외신 이야기 쉽고 간편하게 전해드립니다. 증시 7 외신 브리핑 오은비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가 크게 완화된 것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1.39%, S&P 500 지수는 1.61%, 나스닥 지수는 2.34%,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6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도 2% 이상 올랐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주식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테슬라가 6.34% 오른 가운데 아마존과 엔비디아가 4%대로 급등을 했고요. 이외에도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월마트를 실적 호조세에 힘입어서 6.58% 급등 마감하면서 다우존스 산업지수 상승을 주도를 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이틀 동안 있었던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지난달 CPI가 연 2.9% 상승했습니다. 이는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2%대로 떨어진 것입니다. CPI가 3% 아래로 둔화가 되면서 연준의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임대료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넘기고 있어서 경제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이 크게 나빠지지 않는 한 연준이 50베이시스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찰스 슈업 수석 투자 전략가 리즈 앤 손더스는 CPI 보고서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은 하락하고 있지만 일부 고집스러운 영역은 여전히 고집스럽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고용 데이터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7천 건 감소했다고 현지 시간 15일 밝혔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3만 5천 건을 밑돈 수치입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월 28일부터 8월 3일 주간 186만 4천 건으로 직전 주보다 7천 건 줄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7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미 상무부는 7월 소매 판매가 7,097억 달러로 전월 대비 1% 증가했다고 15일에 발표했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0.3% 증가를 크게 상회하는 결과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간 소매 판매 지표는 미국 경제의 핵심인 소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집니다. 예상보다 높은 소매 판매 수치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가 여전히 강한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2분기 GDP가 분기별 그리고 연율 기준으로 모두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목요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GDP는 전 분기 대비 0.8% 상승해서 로이터 설문에서 예상된 0.5% 상승을 상회했고요. 연율 기준으로는 3.1% 성장해 2.1% 성장으로 예상됐던 전망치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2분기 연속 감소해서 1분기에 0.9% 하락에 이어서 0.8% 감소했습니다. 일본 경제연구센터의 선임연구원인 사이토주는 이번 GDP 결과를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일본 경제가 1분기 수축의 영향으로 2024년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일본과 미국 간의 금리 격차가 좁아짐에 따라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엔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또 이는 일본의 수출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준 내 비둘기파인 오스턴 굴즈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현지 시간 14일 현재 5.25에서 5.5%인 미국 기준금리는 경제가 과열됐을 때만 적절한 수준이라면서 매우 제약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으로 9월에 FOMC 회의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 그리고 인하 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연준이 앞서 내놓은 점도표를 거론을 하면서 현재보다 상황이 덜 우호적이더라도 내년까지 여러 차례 금리를 내리는 게 적절하다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굴스비 총재는 연준의 주요 목표인 인플레이션과 고용시장 상황과 관련돼서는 고용 측면의 우려가 더 커지는 것 같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중도파로 분류되는 애틀랜타 연은의 보스틱 총재는 노동시장 냉각 신호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 인하를 느리게 진행할 여유가 없다면서 9월 인하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로이터통신은 이에 대해서 9월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발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한 보스틱 총재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는 만큼 완전 고용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척 슈머는 올해 말까지 양당의 합의를 통해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슈먼은 카밀라 하메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 온라인 행사에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암호화폐 규제에서 내 목표는 상원의 양당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면서 덧붙였습니다. 슈머의 암호화폐에 대한 지지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올해 초 공화당과 협력해서 업계에서 부담스럽다고 비판한 규제를 무효화한 바가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행사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많은 민주당원들은 해리스 행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의 혁신을 촉진할 규제의 틀을 만드는데 지원할 것이라고 업계에 확신을 줬습니다. 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2분기 동안 화장품 매장 체인 울타 뷰티와 또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 헤이코의 지분을 인수를 했고요. 동시에 애플에 대한 대규모 지분을 거의 절반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6월 30일 기준으로 약 69만 주의 울타 뷰티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요. 헤이코 주식 104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가이코 자동차 보험, 애플 주식 등을 보유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소비재 및 소매업 분야에서도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우주 분야에도 익숙한데 2016년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 프리시전 캐스트 파츠를 321억 달러에 인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기업 분할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13일 보도했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강제 분할과 매각보다 수위가 낮은 제재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구글이 경쟁사들과 더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강제를 하거나 또 인공지능 개발 목적으로 웹사이트에서 콘텐츠를 수집하는 행위도 금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습니다. 만약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강제 매각에 착수한다면 이는 20여 년 전 마이크로소프트 기업 분할 실패 시도 이후 미국 정부가 독과점을 이유로 기업 분할을 추진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인텔이 영국 반도체 기업 ARM의 118만 주 지분을 매각했다고 규제 보고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인텔은 이번에 ARM 주식을 매각해서 약 2천억 원의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텔은 이번 주식 매각으로 이익을 얻었지만 같은 기간 주식 투자에서 약 1,632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인텔과 ARM은 이번 매각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 2일 인텔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전체 직원의 15%인 15,000명을 감원을 했고요. 4분기부터 배당금 지급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M&M즈로 유명한 미국 제과업체 마즈가 프링글스 등을 보유한 켈라노바를 약 48조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현지 시간 14일 밝혔습니다. 마즈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사 마즈는 M&M즈, 스니커즈 등 유명 과자 브랜드를 비롯해서 로열캐닌 등 반려동물 사료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켈라노바는 시리얼 제조사 켈로그의 스낵 사업 부문을 지난해 별도 법인으로 분산 업체입니다. 감자칩 프링글스를 비롯해 치즈잇, 스낵바, 라이스 크리스피 트리츠 등 스테디셀러 상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마트는 목요일 전자상거래와 광고 매출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 올해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월마트의 실적은 미국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경제 상태를 알아보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월마트의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익은 43% 줄었는데 이는 작년에 같은 시기에 월마트가 투자한 몇몇 기업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큰 이익이 발생했지만 올해는 그 효과가 사라지면서 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운영 수익은 8.5% 증가해 월마트의 주요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실적은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을 뛰어넘었고요. 그 결과 월마트는 올해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쇄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 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3년 만에 물가 3% 붕괴, 시장에선 0.25%포인트 혹은 0.5%포인트 팽팽. 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동안 불안하던 노동시장이 다소 진정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면서 금리 인하 여부보다는 인하 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회사인 칼라엘 그룹의 창립자는 9월에 0.25%포인트 또는 0.5%포인트를 내릴 것 같다라고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인하 폭을 두고서는 월가 전문가들과 시장, 연준 등 전망 주체에 따라 시각이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 실업률이 4.3%로 예상 밖으로 치솟았던 7월 고용보고서 쇼크 이후 좀처럼 침체 우려를 덜어내지 못하는 분위기가 역력하고요. 이 같은 투심 위축은 0.5%포인트 인하 전망에 힘을 싣는 요인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앞서 13일 7월 PPI가 둔화하자 금리 선물시장에서 9월 0.5%포인트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하루 전 50%에서 54.5%로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다만 식품과 에너지 등 변동성을 제외한 근원 PPI는 전월 대비 0.3% 올라 전월치와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이 가운데 14일 발표한 7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에 그쳐 시장 전망을 밑돌아 둔화세를 나타내고 명목 CPI도 둔화가 됐는데요. 월가의 분석가들은 0.25%포인트 인하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단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 통화 정책의 변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전망과 통화 정책에 대한 힌트는 이달 22일에서 24일로 예정된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인 잭슨홀 미팅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선물시장 기준금리 전망입니다. 점점 둔화세, 둔화폭이 보여지고 있고요. 6월에는 3.39%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미국 CPI 추이 역시 7월에 2.9%까지 하락세의 둔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아시아 통화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아시아 주요 통화 최근 한 달간의 변동률을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일본 엔화가 가장 변동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업률 상승 쇼크 속에 인플레이션은 일단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가와 전문가 등 인하 폭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고요. 이달 22일에서 24일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통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촉각이 더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 종속기업 연결 재무제표 작성 삼바 재량권으로 봐야 서울중앙지법과 행정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인정 안 한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양측 재판부 모두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일부 문제는 있긴 하지만 분식회계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놨고요. 이는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재무제표를 공시하면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해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에피스를 공동 지배하고 있어 에피스 투자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2012년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에 해당돼 이를 지배력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바이젠이 에피스를 공동 지배했다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이어 종속기업으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건 원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날 증선위 제재를 위법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9월로 예정된 이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2월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릭스의 분식회계 가담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일단은 받은 상태이고요. 처분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라고 법원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제재 결정 6년 만에 승소를 따는 건데 에피스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에는 원고의 재량권 남용 해당이다라고 지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글카의 단독 공급 SK하이닉스 HBM 무한 확장. 네,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SK하이닉스가 구글카로 불리는 웨이모 자율주행차에 HBM을 공급했습니다. HBM이 주요 응용처인 AI 서버는 물론 차세대 IT가 총 집약된 자율주행차에도 활용되면서 SK하이닉스는 시장 확대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다라는 분석이고요. SK하이닉스는 웨이모의 자율주행차용 3세대 HBM, 즉 HBM2E를 단독 공급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디램을 4개 단으로 4단으로 쌓은 HBM2E를 자동차용으로 따로 설계해서 웨이모에 납품했습니다.
납품했다며 차량용 HBM을 공급한 회사는 SK하이닉스가 유일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HBM은 여러 개의 DRAM을 쌓아서 데이터가 이동하는 통로를 극대화한 칩이고요. 2022년 OpenAI가 만든 ChatGPT의 출현으로 AI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량이 폭증하자 연산 장치 바로 옆에서 대량의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는 메모리인 HBM 판매량도 크게 늘어났었습니다. 즉 HBM은 AI 인프라에 특화된 메모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PC 등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IT 기기에 활용된 사례는 좀 드뭅니다. 칩의 사양이 너무 높은 데다가 범용 DRAM보다 가격이 거의 7배가량 비싸기 때문이고요. 특히 성능 고도화에 따라 메모리 탑재량이 갈수록 올라가는 다혈주행차 분야에서도 LPDDR DRAM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HBM의 활용은 드물었다라는 판단입니다. SK하이닉스의 웨이모 공급 사례가 HBM이 서버뿐만 아니라 다양한 IT 제품에 탑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BM을 활용한 자율주행 기업이 웨이모라는 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웨이모는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차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AI 서버 넘어 시장 확대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자율주행차 선도기업 웨이모의 3세대 HBM 별도 설계 납품하고 있고요. 고성능 차 메모리 시장 선점을 기대해 나가고 있으며 4세대도 차량용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은 구분이고 LG는 말았다 펼쳐 OLED 신기술 탄생. 올해 1분기 글로벌 OLED 패널 시장에서 중국은 출하량 49.7%를 차지하며 한국을 추월했습니다. 하지만 단가 면에서는 한국 업체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최소한의 캐파를 유지하면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중국과의 경쟁에 앞서는 것이 목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IT 기기용 OLED 시장과 관련해서는 고객사뿐 아니라 인텔이나 퀄컴 등 다양한 시스템 파트너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며 온 디바이스 AI 시너지를 낼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용과 대형 게이밍 분야에서 기술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차량용 디스플레이에서는 OLED와 LTPS 등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최적화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고급화에 대해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한국 매출은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하반기 다시 한번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불당면 글로벌 열풍 삼양식품 최대 실적 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내 소비 위축에도 불구하고 해외 K-푸드 열풍에 힘입어 주요 식품사들의 2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인기에 해외 매출이 분기 최초로 3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보고했는데요. 삼양식품은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4,24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7%나 늘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도 103.2%나 증가했고요. 특히 해외 매출이 3,321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87%를 차지하고도 있습니다. 오리온도 2분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냈습니다. 대상 역시 식품의 글로벌 수출이 늘었고 풀무원은 현지 생산을 본격화하면서 원가와 물류비를 절감한 영향을 톡톡히 받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농심은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8% 늘어나기는 했지만 영업이익이 18%나 줄어들었고요. 오뚜기 역시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4% 감소했습니다. 오뚜기는 미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외 매출 비중은 10%대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품업계 2분기 실적 우선 잘 나왔습니다. 해외 매출 첫 3천억 원을 돌파했고요. 오리온과 대상, 풀무원도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이 적은 농심과 오뚜기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까요. 수출에 굉장히 용이한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일면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AI 거품론 지우고 반도체 다시 살아날까? 루커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M7 기업들은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도 올랐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어떻게 오픈될지 기대가 큰데 사실 최근 가장 큰 이슈는 AI 거품론이었습니다. 이미 정점에 올라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감도 많이 커졌었는데 이 우려 이번 기회에 좀 지울 수 있을까요?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네, 뭐 AI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AI에 대해서 이런 기대감이 조금 이제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였죠. 그 갑자기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급락을 하면서 이런 AI 반도체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확산이 됐던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낙폭이 좀 과한 거 아니냐라는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AI 관련된 기업들이 관련된 뭐 수익성이 아직 그 AI를 통해서 높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에 대한 부진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AI 투자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AI 시장이 아직 도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그러한 이제 우려감이 나왔다라는 거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뭐 주가는 올랐다라고 뭐 이런 우려감은 있지만 AI 시장이 확대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 크다는 이견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전일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4.8%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동안 이제 AI에 대한 우려로 낙폭이 컸었다라는 거에 대한 반발 매수가 다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AI에 대한 투자라는 부분이 지금 단순하게 지금의 영업 실적을 갖고 투자한다라기보다는 향후 10년, 15년 이후에 회사의 존망을 지금 미리 선투자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 AI에 대한 투자를 뭐 주춤거리거나 아니면 조금 AI 투자가 소홀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AI 시장에서 회사의 그 존폐가 아마 갈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AI 투자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도 계속 크게 확대될 것이다라는 건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AI뿐만 아니라 기존의 레거시 제품에 대한 시장에 대한 수요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모두 3분기에 그 기업용 이제 서버용 D램과 그다음에 고성능 SSD램의 고정 가격을 이제 인상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물 가격은 최근에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고정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그 D램에 대한 이제 수요가 향후에 이제 AI로 인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이제 기존의 D램 서버용 D램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매수세가 좀 더 빠르게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설명해도 HBM 관련돼서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HBM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D램을 생산을 하고 이거를 적층하는, 그러니까 여러 단으로 쌓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D램의 생산이 늘어나야 이제 이러한 HBM에 대한 생산도 같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HBM이 사용될수록 이제 D램의 사용량이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기존의 레거시용 D램의 공급이 딸릴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일부 우려가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특히 이제 전방 산업인 ICT 기업들의 성장세가 계속 이제 회복세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레거시 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3분기에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버용 D램이 뭐 15에서 20% 정도 이제 가격이 인상이 됐는데요. 뭐 그 외에 다른 제품, 일반 PC 제품도 뭐 3에서 8% 정도 인상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인상 추세는 뭐 단순히 3분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업황 개선을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까지는 주가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만약 낙폭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셔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세계 디램 매출 2분기 24.8%나 급증을 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HBM, 서버 디램 가격은 최대 20% 인상하겠다라는 소식까지도 함께 전해왔으니까요. 하반기 이 부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3대장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저가 매수 공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도 참가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관망해야 되는 건지 반도체 톱3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재고 자산이 이제 조금씩 이제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화면에 이제 나오는데요. 뭐 반도체 부분의 재고가 지금 삼성전자는 작년 말 대비 한 2조 원 정도 증가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재고는 증가를 했지만 최근에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재고 증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최근 이제 재고 자산에 대한 이제 감가 상각 비율이 한 4조 원 정도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3조 2천억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재고 자산을 갖고 있지만 이런 감가 상각을 재고 평가 가액을 이제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28조 원대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관련된 부분 재고 평가 충당금을 감안한다라고 해도 13조 3천억. 그러니까 작년 말보다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이런 이제 사태가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에 대한 가격 상승에 더불어 그다음에 이제 재고 자산도 감소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반도체 업황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높은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나오면 이제 막 그 시장 점유율에 2분기 시장 점유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분기 시장 점유율이 42%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1분기 43%대에 비해서는 조금 감소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그런 이제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의 생산량이 증가를 하면서 점유율이 31.1%에서 34.5%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의 높은 점유율로 인해서 반도체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의 실적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개별 기업 단위로 본다라고 해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HBM 시장에서 업계 2위, 그다음에 30%대 후반대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엔비디아에 없이 뭐 AMD나 인텔, 구글과 같은 이제 다른 이제 회사 빅테크에 지금 HBM을 공급함으로써 이제 나오는 점유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현재 뭐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지금 퀄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만약 엔비디아의 퀄테스트가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점유율은 지금 30% 후반대에서 건 40% 후반에서 50%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그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도 같이 하반기에 있다라는 점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뭐 7만 원대 후반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삼성의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그런 이제 경쟁 심화 우려감으로 주가가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HBM3와 3E 디램에 대해서 뭐 절대 강자인 거고요. 향후에 뭐 삼성전자가 그 HBM3 시장에 참여한다라고 해도 뭐 계속 그 시장 점유율은 조금 감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캐퍼가 계속 확대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삼성전자가 참여를 한다라고 해도 매출이나 영업이익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지금 3대장에서 이제 한미반도체가 나오는데요. 한미반도체는 향후에는 조금 투자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한미반도체가 주가가 급등을 해서 뭐 20만 원 가까운 이제 주가를 보였었던 이유는
현재 이제 HBM3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TC 본더가 아마 한미 반도체가 독점적으로 생산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 했기 때문에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삼성전자 그렇지만 한미 반도체의 장비 없이 지금 세메스라는 회사의 장비를 통해서 지금 HBM3와 HBM3E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그 장비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퀄텟을 통과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미 반도체의 그 수혜를 기대했었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제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한미 반도체의 독점적인 그런 지위에 대한 그런 이제 프리미엄 부분을 주가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 이제 TC 그러니까 현재 이제 TC 본딩과 관련돼서 이제 향후에 과연 그러면 이게 확장세가 이어질 것이냐라고 보면 현재 TC 본딩 관련돼서는 추가적으로 좀 확장될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12단으로 가면 지금 좀 달라질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세 개 회사를 통해서 현재 12단의 이제 HBM3E DRAM에 대한 그러니까 본딩 장비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한미 반도체가 수주할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에 주가 향방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HBM4나 HBM4E 정도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장기가 납품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글로벌에서 두 개 회사만 현재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 한미반도체도 관련된 기술을 확보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양산화 시점까지 HBM4E의 양산화 시점까지 그런 이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하이브리드 이런 이제 TC 본딩 시장에서의 경쟁이 상당히 좀 위축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과연 이제 이런 퀄테스트나 아니면 관련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만들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관점에서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반면에 한미 반도체는 접근했을 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반도체 소부장의 흐름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가 궁금한데요. 소부장, 어떻게 앞으로 하반기 이끌어 나갈까요? 네, 뭐 전반 기업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제 투자를 확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관련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이제 HBM, DRAM과 그다음에 레거시 반도체의 이제 성장으로 인해서 뭐 DRAM에 대한 이제 생산이나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지금 작년에 이제 이런 이제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부진한 그런 성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재작년 말서부터 이제 DRAM에 대한 공급 과잉 우려로 인해서 업체들의 이제 투자가 상당 부분 위축이 된 여파로 실적 부진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투자가 다시 재개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진을 빠른 속도로 개선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도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이런 완성 업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수급이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주가의 탄력성은 대형주보다는 좀 더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내년도까지 반도체 업황이 계속 좋아진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이제 소부장 관련된 기업을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제 투자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 중심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대기 중입니다. 실적이 나와도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부합이라는 게 아니고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다라는 단어까지 나와야지 지수 수단에서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영향은 어떻게 나올까요? 네, 뭐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아마 국내 반도체주도 영향을 좀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8월 28일 날 지금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예상치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은 286억 달러, 그다음에 주당 EPS는 64센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얼마만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냐가 이제 시장의 관심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계속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빅텍 이런 빅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상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TSMC나 그다음에 빅테크들의 이제 생산 시설 확대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뭐 시장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을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조정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우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출회된다라고 해도 AI 기업,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는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엔비디아의 실적 증가세는 아마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이렇게 이제 엔비디아가 강한 이제 주가 흐름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반도체에 관련된 뭐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관련돼서 뭐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관련된 주가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주 짧게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반기 3,000P 가능할까요? 3,000P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어려울까요? 네, 뭐 어차피 대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퀄테스트를 통과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2,800포인트에서 뭐 2,900포인트 그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일단 뭐 관련돼서 지금 뭐 기업 밸류업이나 아니면 중국의 이제 경제 회복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야 아마 3,000P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도 지표와 매크로 이슈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할 리포트는 화장품 섹터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K-뷰티가 글로벌로 나아가는 법, 키움 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입니다.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화장품도 이제는 대콘텐츠 시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일단 화장품 업계에서 콘텐츠가 B2C 마케팅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콘텐츠는 화장품 시장에서도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뷰티 관련 콘텐츠가 다양한 방식으로 양산이 되고 있고요. 많은 소비자들이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수요와 공급이 딱 맞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쇼츠 알고리즘의 등장으로 콘텐츠의 영향력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브랜드들도 이 B2C 마케팅에서 콘텐츠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뷰티 콘텐츠가 계속 다양화 그리고 증가가 하고 있는 이유는 공급과 수요가 정말 딱 들어맞기 때문인데요. 일단 공급 입장에서는 인플루언서의 입장에서는 화장품은 정말 하나로도 많은 콘텐츠를 선보이기 좋은 주제입니다. 일단 뭐 What's in my bag, 겟레디 위드미, 뭐 인생템 소개, 인기 제품 리뷰 등 정말 화장품 하나 가지고도 여러 콘텐츠를 보여줄 수가 있고요. 또 브랜드 입장에서는 콘텐츠 노출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 효과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입장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쉽게 그리고 동영상으로 빠르게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화장품 여기 대해서 전반적인 콘텐츠 유형을 살펴보자면 일단은 정말 20, 3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콘텐츠 중 하나가 바로 이 메이크업 튜토리얼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연스럽게 화장을 하면서 이 화장품의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컨텐츠를 통해서 해외 진출에 초석을 다지고 있다고 합니다. 화장품 B2C 마케팅에서 이 컨텐츠가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K-뷰티의 해외 진출도 컨텐츠 힘이 굉장히 큰데 해외 인플루언서에게 제품을 시딩하거나 협찬으로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K-뷰티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일례로 티르티르 쿠션 파운데이션이 정말 유명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외 유튜버 미스 달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피부색에 맞는 쿠션 파운데이션 없다라고 유튜브에 직접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근데 티르티르에서 약 20여 종의 색상을 구현해서 유튜버에게 직접 제품을 제공을 했는데 이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이제 어제 기준으로는 338만 명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38만 명에게 노출이 되는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이후 해당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티르티르의 쿠션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아마존 뷰티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유튜버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유튜버로 피부톤이 굉장히 어두운 편이기 때문에 쿠션 파운데이션을 고르는 데 굉장히 제약이 컸습니다. 하지만 티르티르에서 다양한 라인업을 출시하게 되면서 미 아마존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너무나도 잘 팔리는 게 바로 K-뷰티입니다. 대형 상장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 가장 유명한 게 이 코스알엑스를 꼽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라네즈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APR 같은 경우에 메리큐브 그리고 올리브 인터내셔널에서는 이 마스크팩 그리고 중소형 상장사에서는 계속해서 얼마 전까지 섹터에서 가장 큰 움직임 보였던 클리오 마녀공장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상장사인 더 파운드는 이 아누아도 있고 조선미녀, 바이오던스, 달바, 라운드레 이렇게 정말 다양한 브랜드들이 해외 성장 모멘텀이 정말 우수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대거로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코스알엑스의 스네일 라인 제품 중에 이 두 제품 같은 경우 아마존에서 1위를 차지했기도 했고요. 아누아의 클렌징 오일과 토너, 클렌징 폼 마찬가지로 아마존 뷰티에서 정말 많은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표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여기에 코스알엑스 스네일 머신이라고 있고 이게 바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댄스가 있고 그 다음에 라네즈 계속해서 이렇게 메디큐브까지 이 상단에 계속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K-뷰티의 매력 포인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트렌디합니다. 기획과 생산, 유통 모든 밸류체인이 국내 안에서 해결이 되는 생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반응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모두가 해결돼서 소비자 반응에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고요. 그에 맞춰서 규제까지도 좀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성비입니다. 생산 인프라 구축으로 효율성을 확보를 한 상태고요. 생산 비용이 부담이 좀 크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밸류체인이 국내에서 모두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품종 소량 생산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소비자 가격을 지금 더 보이고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제품 포트폴리오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혁신성이 있습니다. 빠른 유행 변화와 또 치열한 컨셉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제품, 기획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쿠션 파운데이션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쿠션 파운데이션 정말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쿠션 파운데이션이 처음 만난 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제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틱 제형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었고 글로벌에서도 현재 이렇게 쿠션 제형, 스틱 제형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장품에 대해서 밸류체인 관련 업체인데 원료도 있고 용기도 있고 ODM의 브랜드사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 모든 밸류체인이 해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화장품 수출 추이 같은 경우를 살펴보자면 기존에는 중국향이 굉장히 짙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중국 수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첫 번째 표를 보시다시피 화장품 수출에서 중국은 핑크색이고 그 상단에 위치한 게 바로 비중국인데 큰 폭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사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해외시장 진출이 필수적인 상황이고요. 일단 국내 시장에는 폭이 있기 때문에 큰 성장이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해외 채널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을 꼭 확인을 해서 해외 채널에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투자하실 분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네, 오늘 일본의 6월 3차 산업지수가 발표됩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삼천피 제도에게 위해서는 주변 경제 환경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 증시팔 서울경제TV 개장방송이 이어집니다. 더 넓은 인사이트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